안녕하세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태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 거의 뭐한달 만인 것 같은데, 제가 특별한 연락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제 사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아팠습니다. 주일에 교회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아팠었는데, 거의 한 3주 동안을 헤매다가, 지금은 100% 회복되었습니다. 예. 열도 나고 호흡도 좀 힘들고 또 가슴도 아프고 이렇게 좀 기운이 없고 정말 증상이 코로나19와 비슷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일주 간격으로 두번 했는데 모두 네거티브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이고 그 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 피 검사, 뭐 무슨 검사 등등을 많이 했는데 진단 결과는 폐렴이었습니다. 전 폐렴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저는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주위에서 제 아내나 또 가족이나 또 교회 성도들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이제는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월이 그냥 가버렸네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정말 아파 보니까 더욱 절실하게 느꼈는데, 여러분 정말 몸도 마음도 정신도 여러분의 영혼까지 모두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이 늦었지만, 새로운 해가 밝았죠? 주님이 주시는 큰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오랜만에 말씀을 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사야서 5장 말씀을 그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잘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6장. 네, 이렇게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방금 읽었는데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죠. 예,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이 6장의 말씀이 시간적으로는 이사야서 가장 앞에 나와야 하는 말씀이어야겠죠.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선지자로서의 그 부름에 대답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인 순서로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서가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 순으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 순으로 또 주제 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앞까지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과 이 6장은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6장은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동시에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또한 선포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이제 보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라는 개인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정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좀 집중해서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떻게 사명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 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사야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선지자 맞죠. 예, 선지자이고. 그리고 잘 생각이 나지 않죠. 예, 왜냐하면 사실 이사야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선지자에 관한 예언서를 보면 그 사람에 관해서 알려주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죠. 이사야가 정말 똑똑하다던가 다윗처럼 뭐 신분이 왕이라던가 뭐 삼손처럼 그런 특출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물론 신분상으로는 좀 높은 신분에 있었던 것을 이제 1장에 보면 좀 알 수는 있긴 한데 적어도 오늘 이 사명을 받을 때 이 사명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어떤 그런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죠.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에게는 두 가지 특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네, 여기서도 이제 이사야가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자신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 성경에서 정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죠.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전에 바로 알아본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부분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그래서 바로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그 평범함 속에 있는 특별함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오늘날 설교가 너무나도 많이 또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 귀에 잘 들리는 흥미로운 말씀, 또 자기 생각과 같은 말씀만 골라 듣는 것 같다는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31가지 중에 골라먹는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주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하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설교의 모습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느냐, 또는 그 설교 말씀이 내 귀에 정말 재밌게 쏙쏙 잘 들리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또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을 결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회개하며 엎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살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읽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이리저리 피했던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쉽게 모세를 들 수 있죠. 모세도 이리저리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다윗 본인은 아닐지라도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전하라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는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엎드려 응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갖고 있던 그 평범함 속에 있는 특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알고 또 느낄 수 있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또 그 하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엎드려 응답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의 특별함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부르심 앞에 바로 엎드렸던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고 두 번째 이사야의 특별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한 것이죠.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내일 대답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하지 않았죠. 그 들은 그 자리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 그 이사야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마음과 또 섬기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답했던 것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정말 이사야의 그 평범함 속에 있는 또 다른 특별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는 거 정말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 사명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나 뭐 오늘날 같으면 뭐 목사나 전도사 같은 그런 사역자에게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독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나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그런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 나오죠. 성경을 보면 그런 사역자들을 또 사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역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자주장사 루디아 자매님, 예. 바울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여러 번 언급하죠. 바울이 자신을 도와주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 감사 인사를 전한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정말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언급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찬송가 가사 있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이런 분들이 이름 없이 또 빚도 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실 때 이사야처럼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응답한 그 성도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주신 사명에 적극적으로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들어 쓰신 이유가 이사야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우리처럼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능력에 따라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들어서 크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늘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 또 죄에서 회개함으로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사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돼서 그런지 정말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고 싶네요. 근데 이 사명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오히려 지금 나의 이 행복한 일상은 다 팽개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사회적 시선으로 일종의 그런 광신적인 신앙이 돼서 사회에 적응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라는 불안함을 갖고 계신 분들을 가끔 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일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부르시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될 수 있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신약시대라면 열두 제자들 같은 사도들,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오늘날 같으면 이 평생을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그런 사역자들, 그런 분들이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의 삶과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삶의 위치, 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또 그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에 맞게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일상을 버리라든가
모든 재산을 내어놓으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섬기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섬기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 이거 정말 힘든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었구나. 정말 이사야는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선지자로서 헌신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감당 못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이사야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을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깊이 기도하시며 또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만약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또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귀한 사명을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겸손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꼭 발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 사명을 받게 된 말씀을 지금 보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명 주심 또 그 말씀에 순종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은 바로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죠. 8절 이후에 그런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사야에게 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 같은 사람이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도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하죠. 근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와 영적인 소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릴까? 무엇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를 단절시켜버릴까? 끊어버릴까? 바로 죄가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듭니다. 작은 죄라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명받은 이사야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도 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 택하셨죠. 그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죄였습니다. 범죄함이었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회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실 때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함으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은 그 말씀을 보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때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평범해 보였지만 정말 그에게 있는 특별함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택함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바로 이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찬양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물론 여기 가진 건 모두 다 드린다고 해서 전 재산을 헌금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래의 의미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명의 본질은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의 실질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이사야처럼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나를 받으옵소서. 이렇게 주신 사명을 받드는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까요. 다시 꾸준히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시고 또
저처럼 다른 질병에 또 걸리지 않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태원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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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